출산 예정일이 2주나 남은 산모가 갑작스러운 진통을 견디지 못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산모가 지금 있는 곳은 월요일 퇴근길 강변북로에 달리는 구급차 안. 차는 막히고 진통 간격은 점점 짧아지고 병원에는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민하던 구급대원들은 차들로 가득 찬 도로 위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받기로 결심합니다. 지난 1월 30일 월요일 오후 4시 17분 임신한 아내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도 고양소방서의 문정현 소방장과 박서인 예비소방사는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아이를 받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해 산모 상태를 살펴본 문 소방장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직감했습니다. 목적지는 13km 떨어진 병원. 순찰차의 호의를 받으며 구급차가 강변북로에 진입한 그때 산모가 극심한 진통에 몸을 비틀더니 급기야 아이의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 소방장은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야 하나 고민했지만 이미 퇴근길 정체가 시작된 강변북로에서 차를 돌리는 건 무리였죠. 아이를 직접 받아야겠다고 판단한 그는 박 예비소방사에게 분만을 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문 소방장은 운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기를 받는 건 박 예비소방사의 몫이었습니다. 박 예비소방사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산모와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뒤 위생장갑을 끼고 소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산모의 배를 압박하던 그는 회음부 절개를 하지 못한 탓에 아기 어깨가 자궁에 끼자 직접 빼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8분 만에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기적적인 순간을 맞이하는가 싶었는데 어쩌나 아기가 울지를 않습니다. 구멍이 좁다 보니까 걸려서 한 몇 분간 나오지 못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30초나 40초 정도만 아기가 반응이 없어서 문 소방장은 응급처치를 지시한 뒤 가속페달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빈자리가 있는 병원을 찾기 시작했죠. 그 사이 박 예비소방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아기에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흡입기를 이용해 이물질을 제거하고 아기의 손과 발에 자극을 주면서 몸을 계속 문질렀죠. 그렇게 1분 뒤 드디어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는 말을 거기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듣고 아 살았다. 출산 후 8분 만에 병원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산모와 아기를 의료진에게 무사히 인계한 뒤에도 한참 동안 병원을 떠나지 못했다고 하네요. 혹시나 자신들의 판단과 처치가 잘못돼 산모와 아기가 위험해진 건 아닐까 걱정됐기 때문이죠. 이들은 지난 2월 1일 지역신문에 난 기사에 산모가 직접 쓴 감사 댓글을 확인한 뒤에야 안도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응급분만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박서인 예비소방사는 소방서 식구가 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새내기로 이번이 고작 9번째 출동이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문정현 소방장이 응급분만을 결정한 건 신입 대원에 대한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구급차 분만이 많아졌다는 얘기에 박 예비소방사는 출근 전부터 분만 과정에 대비하는 공부를 해왔다고 해요. 준비된 새내기였던 거죠. 그리고 문 소방장은 그런 새내기를 믿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날 구급차에서 태어난 생명은 준비된 작은 영웅들이 만든 작은 기적이 아니었을까요?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아직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